국가대표로 아, 선발전이 10명 예, 있기 때문에 선발전이 있기 때문에 있군요. 네. 바로 풀리기나 백핸드 탑스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나갔어요. 정현숙 선수는 한번더 밀어주는 그런 긴 스윙 굉장히 네. 안정돼 보입니다. 서부득점까지 3대 0 초반 기선제압을 러시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백대백 주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이기훈 선수입니다. 정현숙 이번에 나갔습니다. 자, 선수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패기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기훈 강하게, 정현식도 강하게. 그렇다는 얘기는 정현식 선수가 컨디션이 참 좋다는 얘기죠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. 하고요. 그걸 뚫으려고 조금 더 자세나 몸을 많이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나 서브 득점까지. 자, 너무 훤히 잘 보고 있어요. 이기훈 서브 잘 넣었고요. 공격 잡습니다. 성공합니다. 모처럼 7. 야, 이기훈 기습적인 서브 받아냈던 정영식. 멋진 경기를 했는데 오늘은 정혁 선수입니다. 그러네요. 네. 3 정혁 선수. 그렇습니다. 많이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네. 보면 될 것.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. 정혁 선수가 이기훈은 이렇게 렛이 나면 이기훈 입장에서는 어떤 서브가 들어올까 더 긴장을 할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것도 정확하게요. 떴어요. 지금. 자, 이번엔 나갔던 정혁의 게임 포인트. 뚫으려고 하면서도 낼리를 하면서도 공격력을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시작. 코스이기 때문에 이기훈 선수는 좀 볼을 판단 후에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영식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. 백대백. 결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이번에도 랠리. 결국도 정영식의 포인트. 볼을 치고 있습니다. 정영식 대단하네요. 흘려보내는, 예. 네. 그러면 도저히 칠 수 없는 볼이거든요. 네.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볼이 잘 맞고 있는 정영식도 4대 0으로 앞서갑니다. 그리고 5대 0. 을 갖고 자기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점수판을 보지 말아야 돼요.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져요. 네, 맞습니다. 나갑니다. 벽이 있는 네. 정영 선수 쳐도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. 이거... 자, 기억을 남겨주는 정영식인데요. 자, 이번에는 파워면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빠른 타법에 타구를 구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앞으로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정혁이 네트에 걸렸습니다. 예. 백사이드로 길게 뻗어주는 그런 어퍼핸드 네. 탑스핀 같은 그런 돌파 많이 안고 오늘 경기를 또 치러 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형님한테 한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혁식 서브를 바꿨어요. 그 와중에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팬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. 아, 정혁식. 자, 이렇게 마지막 포인트는 또 엣지로 포인트가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 게임도 정혁식 첫 번째 게임과 동일하게 11대 3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.